오케이. 오. 대청댐 베스트 생선가스입니다. 아 좋다. 예 좋습니다. 화롯대 불 켜놓고 차 지금 어닝 차 어닝 이용해서 이렇게 세팅해놓고 원 방송국이야? 조명을 이렇게 때려. 오, 고기 지금 롯데마트에서 고기하고 이걸로 간단하게 살짝 기름을 한번 두고. 네 안녕하세요, 쏘튜브 이찬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캠핑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쏘튜브 안에 낙캠 한 끼라는 카테고리 만들어서 그 안에서 캠핑 낚시 조합하고 그리고 또 낚시에서 잡은 대상어를 맛있게 요리해서 한 끼 먹고 오는 그런 카테고리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스테이크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대전 원막걸리. 자, 분위기 좋습니다. 스테이크는 이거 혼자 먹기 부담스러운데 이거 가고 그리고 화롯대에 불 지펴놓고 혼자 앉아서 한번 앉아서 합니다. 조잉컵 없어서 김치통. 일주일간 쌓였던 피로 막걸리 한잔하고 그리고 고기 구워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낚시는 아주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는데 캠핑은 아무래도 좀 약합니다. 예. 이런 준비되어 있는 용품이라든가 도구들이 이제 저도 시작 단계인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준비해가면서 낚시, 캠핑 조합해서 즐거운 한 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테이크에 막걸리는 좀 아니다. 전날 고기 구워서 막걸리 한 잔 먹었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막걸리는 부침개라든가 뭐 이런 게 맛있고 국물 종류 이런 게 맛있고 스테이크에는 역시 흑맥주가 맛있었습니다. 저 오늘 차박할 거예요. 차에서 지금 이제 요 안에 짐 잔뜩 있는데 치우고 평생을 뭐 잡아서 먹는 걸 안 하다가 하려니까 다 니들 때문에 그래요. 대청댐 베스 생선구이 한번 해볼 거고요. 생선구이? 생선가스 한번 해볼 거고 뭐예요? 튀김가루하고 빵가루하고 준비해왔어요. 계란하고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주 가가지고 정한 가서 밥 몇 개 주워 왔거든요. 참 유튜브가 사람 여러 죽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카약이 준비됐습니다. 예, 아침 일찍 현장에서 바로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카약 내려서 세팅하는 장면입니다. 좀 빠르게 돌려서 세팅하는 장면들 이렇게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곳은 대청댐이고요. 대청댐 상류권 만수이라서 카약 내리기도 좀 편했습니다. 길이 진입로가 다 잠겨서 뭐 진입로 이용해서 바로 카약 내렸고요. 단풍이 한창입니다. 단풍이 한창이라 풍경도 좋고 아주 여건들이 괜찮았습니다. 물도 가득 차 있어서 오늘 6초 잠긴 자리에서 타버터 이용해서 베스 노려서 낚시해 볼 겁니다. 뭐 많이 안 하고 베스 두세 마리 정도 딱 잡아서 한 끼 맛있는 먹거리 재료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카약 타고 이제 쭉 나가고 있습니다. 캠핑한 자리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다들 요 이제 반경 1, 2km 내 카약으로 10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낚시를 해 보고 있고요. 카약에 곳곳에 액션캠 설치해서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낚시는 제 주 전공이죠. 예, 낚시는 제 주 전공이고 캠핑은 아직까지는 저는 초보자고 그렇습니다. 이날은 저렇게 6초가 잠긴 억새가 잠겨 있어요. 원래 저기가 그냥 사람들 다니는 그런 등산로이기도 하고 길이기도 한데 저기서 낚시하고 있고 6초가 잠겨 있는 저곳에서 포퍼 이용해서 탑워터 피싱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온이 많이 떨어져서 확률은 조금 떨어지는데 대물이 나오면 대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날 바람이 대단히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사실은 이런 홈통 안쪽에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포인트는 공략을 못했어요. 바람에 밀려서 카약이 위험할 정도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원하는 포인트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홈통 쪽에 들어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오, 네. 다 나왔어. 포포에 큰 입질이 한번 나왔습니다. 헤드 쉐이킹 하면서 대단한 손맛 나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와, 스피닝 쏘가리 662 라이트예요. 672 라이트. 672 라이트인데 약간 레귤러 타입의 끈적한 로드예요. 그 로드 이용해서 낚시를 하고 있고 배스 큰 녀석이 한 마리 물어서 지금 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벨리는 이제 지금 제가 벨리를 타고 있었다면 오리발로 킥을 하면서 뒤로 물러날 텐데 카약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물고기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억새 장애물 있는 쪽으로 억새밭 쪽으로 대물이 막 달리면서 대단한 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50 중반 정도 되는 멋진 녀석 한 마리가 폭포에 나왔습니다. 와. 좋아하네요. 낚시는 저렇게 즐겁습니다. 자, 뒤에 있는 리어 카메라에도 자랑 한번 하고 체스트에도 자랑하고 두뼘 조금 넘는 녀석입니다. 제 뼘이 25cm 정도 되니까 두뼘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멋진 배스였습니다. 아주 파워풀하게 힘을 써줘서 저도 약간 흥분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사진도 찍고 기념 촬영도 하고 셀카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크니까 각이 안 나와서 억지로 한 장면 담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마리 잡고 다시 분위기 추스러서 이렇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배가 어부배가 지나가면서 이제 너울이 좀 졌는데 실제로는 배 위에서는 저 정도 출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카메라가 각도가 크게 출렁거리면서 좀 많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화면에 표현이 됐습니다. 지금 저날 다른 채비 없이 탑워터만 이용해서 한 끼 먹거리만 만나자 이렇게 하고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수심은 1에서 1.5m 내외에 그런 억새가 잠긴 억새 머리가 나와 있는 6초가 잠겨 있는 억새밭이고요. 그런 자리들, 엣지 부분, 그리고 엣지랑 쏙 들어간 포켓 부분 이런 곳 노려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포퍼에 큰 녀석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작은 녀석도 나오고 큰 녀석도 나오고 여러 마리가 나왔습니다. 자랑 한번 하고 뒤에다 킵했습니다. 자, 저 이제 큰 배스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킵한 배스는 가지고 들어가서 맛있는 요리로 제 한 끼 책임져 줄 겁니다. 자, 이제 2km 정도 상류로 올라오면서 낚시를 했고요. 다시 내려가면서 의심나는 자리 한 번만 더 체크하고 그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바람이 좀 덜했는데 내려가면서 바람 대단한 바람이 있어서 전날 고생을 좀 했습니다. 노지를
천천히 하는데도 상당히 속도가 있습니다. 자, 중간쯤에 포인트에 도착해서 캐스팅. 좀 캐스팅 약간 몰렸는데 쏠려서 들어갔는데도 바로 포인트에서 흑셋. 예. 바람, 이게 지금 바람에 카약이 휙 도는 장면이었습니다. 운 좋게 흑셋 장면까지 잡히면서 뭐 카메라 워킹하듯이, 카메라 패닝하듯이 쭉 돌면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노가 날아갈 정도로 대단한 바람이 불고요. 뭐 지금 호수 중간에는 백파 갈 정도로 대단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이 1시간 반, 2시간 정도 낚시했는데 3마리째 만났고요. 이 녀석도 역시 호퍼로 만났습니다. 지금 이제 캐스팅이 좀 안 좋고 바람이 불어서 포지션을 잘 유지를 못한 상태에서 낚시를 했는데 무너졌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호퍼로 잡은 3마리 잘 배스를 잡아서 이제 본부로 사이트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홈통 안쪽은 바람이 좀 덜 불고요. 이 홈통 안쪽에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자 도착했습니다. 네, 오전 낚시 마치고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다.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배스 잡은 거, 점심 메뉴는 배스 잡은 거, 생선가스하고 뭐 김치하고 햇반입니다. 생선가스, 배스 대청댐 깨끗한 물이라 배스 잡아서 생선가스 하면 괜찮을 거예요. 네, 자 한번 해보죠. 53, 무슨 60. 조금 줄은 건 있는데 잡을 때는 더 큰 줄 알았더니 막상 잡아서 들어왔더니 53cm, 53cm 정도 되는 그런 배스입니다. 어우, 배스 실하다. 자, 배스를 잘 장만, 정성스럽게 장만하고 있습니다. 양쪽 포트고요. 이제 붕어가 한 마리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포란되어 있는 알이, 숙성되지는 않은 알이 내년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알이 들어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양쪽 포 딱 떠서 이제 피를 닦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배스가 냄새가 난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배스 냄새는 배스 냄새는 사실은 껍데기에서 나는 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포를 뜨셔서 포를 뜨실 때, 그리고 또 배스 회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회를 뜨실 때 이 껍데기, 이제 포를 떠서 이 안쪽 살을 분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예, 제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배스가 이제 쏘가리나 다른 어종에 비해서 약간 쾌쾌한 냄새가 나는, 이제 국물로 끓이게 되면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배스를 맛있게 못 먹고 요리하고서도 못 먹고 냄새 난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스 포를 뜨실 때 그 배스 표피에 묻어있는 진액이 냄새가 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스 포 뜨실 때 그 저 살 쪽하고 그 껍데기하고 껍데기의 진액이 살에 묻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맛있게 배스 요리를 드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계란 풀어서 튀김가루 묻히고, 튀김가루 옷을 입히고 다시 계란 발라서 빵가루 묻혀서 생선가스 만들어 보고 있는. 아,
빵가루 바르고 있습니다. 자, 기름 카놀라유 집어넣고요. 카놀라유 미리 좀 보글보글하게 카놀라유 달궈놓은 상태에서 세 피스 딱 집어넣습니다. 소리가 그럴듯하죠? 두개밥 하나, 태국의 미역국 하나. 그리고 이제 튀기는 중에 버너 하나 더 켜서 오뚜기 그 즉석밥 하나하고 그리고 미역국, 즉석 미역국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레시피에 메인 생선 요리 해서 낙캠 한 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 생선 가스 그리고 샐러드 네 그리고 소스 타르타르 소스 하나 사갔어요. 네, 타르타르 소스 있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 1,000원짜리 저 양상추 샐러드하고 파인애플 드레싱 준비해갔어요. 뭐 간단하게 마트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 뭐 큰 비용 없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김치하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한 끼 준비해봤습니다. 인스턴트 미역국 간소한 점심 식단인데 이거 준비하는데도 아침부터 낚시해서 지금까지 음식하고 준비했네요. 네. 어제부터 따지면 어제 재료 준비하고 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인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메인디쉬 메인디쉬부터 한 젓가락 먹어보고 있습니다. 뭐 나이프나 포크도 준비 안 돼 있고 그냥 젓가락으로. 야, 저 베스 살집 보세요. 타르타르 소스 찍어서 입으로. 과장해서 저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당히 맛있습니다. 예. 식빵보다 두꺼워. 맘모 식빵보다 두꺼워. 담백하고 뼈가 그 없잖아. 살 자체가 베스 살 자체가 고소한 맛이 있고 잔뼈가 없고 아주 맛있습니다. 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먹는 장면 함께. 자 이렇게 낙캠 한 끼라는 카테고리로 소튜브 안에서 기회 되는 대로 캠핑, 낚시 그리고 캠핑하면서 낚시하면서 만난 대상으로 맛있는 한 끼 이렇게 준비하겠고요. 야외에서 낚시에만 너무 이렇게 좀 몰두하지 않고 즐거운 여가 활동 하면서 낚시로 만나는 즐거운 한 끼 이렇게 같이 향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체적인 밥이라든가 미역국은 따로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이제 라면도 한번 먹겠고요. 국수도 해보겠고요. 몇 가지 김밥도 갖고 가서 회덮밥 이런 것도 괜찮겠고 유부초밥 이런 것도 좋고 뭐 일회용 그러니까 즉석밥 즉석 음식하고 또 내가 현장에서 만나서 잘 장만한 낚시 요리하고 잘 만나는 그런 낙해 만끼 여러 장르들이 있잖아요. 동영상 컨텐츠들로 여러분들께 야외 활동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소개하는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낚시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안내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먹방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캠핑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저는 낚시 쪽에는 특화해서 잘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 캠핑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초보자죠. 근데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는 낚시 와서 직접 잡아서 만들 수 있는 요리들 생선 요리들 이런 것들은 조금 자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가벼운 낚시터에서 차에서 자고 캠핑하고 그렇게 하고 낚시하고 조과물로 음식 만들어서 가볍게 먹는 그런 정도로 겨울 동안 준비하고 내년 시즌 그렇게 해보려고 오늘 처음 이렇게 나와봤는데 베스가 또 덜컥 대물이 잡혀주네. 될 건가벼. 허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허기가
물속에 있는 뱃을 꺼내서 튀겨가지고 마구 먹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미역국하고 햇반 그리고 대청댐 배스 생선가스 이렇게 먹었습니다. 오늘 가을에 좋은 풍경에 와서 캠핑 잘하고 잘 자고 밥도 맛있게 먹고 낚시도 재밌게 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자, 잘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소튜브 많이 응원해주세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도 맞춰주세요.